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새벽마다 읽고 있는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로 쓰셨던 그 바벨론을 이제는 심판의 대상으로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과 권세, 자신에게 주어졌던 군사력이 마치 자신의 것이냐. 그러니까 자신은 심판의 주의 막대기인데 마치 자신이 심판의 주가 된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막 휘두르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주변의 민족들, 나라들을 짓밟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이제 꺾으신다. 깨달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권력, 권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막강해 보이고 아무리 힘이 세어 보여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마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인데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준비하셔서 바벨론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주어졌던 힘과 권력,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뭐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크든 작든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는 늘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 쓰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막대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능이 되었든 은사가 되었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순간 마치 그것이 내 것이냐 가로채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우상 이제 거기는 벨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 바벨론과 함께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부스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심을 통해서 온 열방에 참된 왕이 되심을 나타내는 거죠. 온 열방에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아무리 다른 어떤 우상이 되었든 하나님을 대적할 신이 없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넘볼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이유가 있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죠. 심판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그것을 잘 알았어야 되는데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심판을 행하셨던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심판을 행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되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기 백성의 죄를 징계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회복의 때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또 시온으로 되돌아올 그 백성들은 눈에는 눈물이 입에는 기도와 찬양이 있을 겁니다. 깨어졌던 그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시온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라고 그들은 외치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126편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6편을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라는 것은 남방은 이제 남쪽 광야 지대거든요.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이제 비가 쏟아지면 없던 메말랐던 땅에 이제 강이 한꺼번에 생겨서 물이 정말 이 휘몰아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때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눈물의 감격에 그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반드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신다. 그냥 땅이 떨어져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며 되돌리고 회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포로에서부터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입에는 찬양과 기도가 가득한 것이죠. 깨어졌던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땅이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기쁨과 눈물이 가득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또 백성들 간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것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깊은 연합이 하나됨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때를 사모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이 시대는 이제 포로로 막 끌려가는 시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포로로 이제 막 끌려가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회복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제가 수요예배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가라 귀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바벨론이 살기 좋으니까 또 거기가 강대국이었고 선진국이니까 거기에 여전히 남아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죠. 뭐 에스더 같은 말씀을 보면 이제 에스더도 거기 왕후가 되어서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런데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회복의 때에 함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벨론이 좋아서 남아있던 자들은 이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를 심판하실 때에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실 것인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던 모든 것들, 누리던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출애굽도 거대한 나일강이 흘러서 참 인간적으로 보면 매력이 있고 살기 좋은 농사 지으며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지만 그 우상의 땅으로부터 출애굽하여 하늘에서부터 비가 와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 땅으로 출애굽하라.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선진국으로부터 출바벨론하여서 되돌아가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고 그 힘과 권세와 부와 이 선진국에 대한 아주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은 또 다른 북방의 큰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한다면 여전히 바벨론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영원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기억하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인생에서 정확한 때에 내리시고 인생의 도움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권위와 권세 모든 힘과 능력과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오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힘과 권세에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정확하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며 정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